안녕하세요. 행복한 꽃대나댁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옥천입니다. 옥천 해와 달 다육이 농원에 왔습니다. 와, 다육이 빛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엄청 예뻐요. 세상에 이런 빛감을 가진 다육들 세상에 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요, 사장님께서 오랜만에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 두 달 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보다 다육들이 더 이뻐요. 와, 대박입니다. 이런 색깔을 내려면요 여러분 정말 짧으면 6개월 이상 달구셔야 되고 그 이상 3년 4년 5년 된 것까지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다육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색깔이 와 예술입니다. 환상이에요. 이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신상 다육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화분까지 있어요. 도양분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양분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화분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도양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 달 정도 된 입고가 되었대요. 그래서 도양분을 엄청 많이 가져오셨는데 도양분이 정말 이쁘죠. 여러분께서 엄청 좋아라 하시는 그런 도양분 국산 수제 화분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요 너무 크지도 않아서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사용하시고 아주 좋고요. 그리고 롱분에서부터 창분 소형분까지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 보여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가격은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종이컵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다육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와, 첫 번째입니다. 엄청 커요.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아마빌레예요. 아마빌레 아시죠? 와, 이거 지난번에도 와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또 달고 계세요. 그래서 보여드리는데요. 와, 보시면 완전 사이즈가 15cm는 될 것 같아요. 핑크색의 빛감 라인을 그려주고 있고요. 사이즈가 대박인데요. 요게 가격이 만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요거 창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요 너무 예쁜 이거는 아마빌레예요. 중사이즈 이상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빌레입니다. 만원에 보여드립니다. 애플립스 색깔 보세요. 와, 애플립스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빨강 핑웜으로 들여주고 있고요. 이거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8cm 풀분에 이렇게 차여져 있습니다. 이건 애플립스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달구나요. 이렇게 달구고 멋진 빛감을 내는 애플립스 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시간과 세월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데려가셔서 분갈이 하셔서 키우시기만 하면 이런 빛감을 계속 보실 수 있는 거죠. 가격은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빌게이츠예요. 빌게이츠가 이렇게 다져져 있어요. 빌게이츠 이렇게 달구려면요 정말 힘들거든요. 하트 모양의 입장과 노란색 빛감 그리고 핑크색의 빛감 안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구도 뭐 안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빌게이츠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묵둥이에요. 이거는 지금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은요 2만원이에요 이게 원래 2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지우신 거고 와, 색깔이 끝내주고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예쁜 빌게이츠 이렇게 묵둥이들 여러분 보셨나요?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해와달 다육이 옥천에 있거든요. 여기는 이런 아이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 사시는 분들 가까운 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꼭 들러서 구경을 해주시면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빌게이츠는 2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페리도트입니다. 여러분 색깔 보세요. 너무 이뻐요. 와, 빛감 끝장이죠. 요거는 얼마냐면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요새 빨간 포트 있다고 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이거 지금 보시면 목대가 굵은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 있고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와, 가격은 6,000원. 6,000원을 보여드리고 묵은둥이 이렇게 페리도트가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이거는 프리메라 철화예요. 프리메라 철화. 프리메라 철화는 좀 보라색의 빛감으로 내주는 거고요. 지금 색깔은 안 나왔어요. 이건 안 나왔는데 굉장히 풍성하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10cm 전체의 지름 사이즈가 10cm는 넘을 것 같고요. 요거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2,000원. 12,000원입니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여기는. 프리메라 철화입니다. 12,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샤인 브라이트가 너무 예쁘네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요거는 이렇게 빛감을 지금 예쁘게 되고 있어요. 군생이고 곰 모양처럼 이것도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백분이 있죠. 그리고 핑크색의 빛감. 와, 안쪽 빛감 보세요. 바깥에도 너무 예뻐요. 백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 신비로운 빛감으로 나오네요. 요거 얼마냐면 15,000원이에요 여러분.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와, 이런 샤인 브라이트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15,000원에 써 있습니다. 15,000원 샤인 브라이트 써 있는 게 아니라 붙여 있는 네.
15,000원에 와 조심해야지. 굉장히 돌덩이같이 따뜻하네요. 건강합니다. 15,000원에 샤인브라이트 중사이즈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피치컬이에요. 피치컬이라는 품종입니다. 요거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고 사이즈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피치컬 보면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자리에 빛감이 있어요. 백분도 살짝 올려져 있고요. 요거는 얼마냐면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000원에 피치컬 이렇게 묵은둥이 보기 힘들어요. 요거 빨리 주문하세요. 너무 예뻐요. 정말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죠. 더 예쁠 것 같아요. 화면보다. 피치컬입니다. 8,000원에 준비 되어 있습니다. 달맞이에요. 달맞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와, 이거 엄청 달궈지네요. 그래서 달맞이라고 붙어 있어서 오, 이게 달맞이가 맞나 했더니 이게 지금 달맞이가 맞아요. 세상에 이렇게 달구는 거네요. 달맞이 빛감 노란빛으로 해서 색깔 나오고 있고 각진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색을 내고 있고 통통합니다. 아주 통통한 이두 군색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요. 요게 가격이 어이구 8,000원이네요. 아이고 묵은둥이 달맞이입니다. 8,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달맞이였습니다. 이거는 해피라는 품종이에요. 해피입니다. 창이에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짱짱하고 단단해요. 빛감도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고 있고 군생입니다. 해피. 8cm 풀분인데 아주 가득 찼죠. 엄청 땅땅합니다. 이것도.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해피예요. 해피 군생. 아이고 어떡하냐. 해피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뒤에까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마일이라는 품종이에요. 스마일. 이것도 10,000원이에요. 와,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스마일입니다. 10cm가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색깔이. 와, 진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말로든 표현을 못하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너무 이쁘다고 해주세요. 정말 이쁘잖아요. 와, 이거 라인이 정말 이쁘고 손톱 끝에 색깔도 정말 이쁘네요. 노란색의 입장과 빨간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오래 키우면 이렇게 노란색 입장으로 바뀌는 게 많더라고요. 요거는 스마일이라는 품종이고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니핑크가 사이즈가 좋아요. 이게 사이즈가 10cm가량 되는 사이즈고 요 아이도 달달달 묵힌 거예요. 허니핑크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손톱 끝이 날카롭고 빨갛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16,000원이에요. 16,000원에 허니핑크 완전 찐 묵은둥이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피멍 들어오고 있고요. 요거는 1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6,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건 아라베스크예요. 아라베스크가 색깔이 이렇게 빨갛고 예뻐요. 이것도 정말 오래 사장님께서 달고 내신 건데 이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 이렇게 봉오리 수형으로 모아지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이 아이는 빨갛게 빛감을 내주는 아라베스크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인데요. 사이즈도 크고 정말 오래 달궈서 와, 이것도 보세요. 옆에 봉오리 수형으로 이렇게 입장이 수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라베스크예요. 여러분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라베스크도 이렇게 멋진 빛감으로 기다리고 있네요. 요거는 10,000원에 보여드립니다. 보사핑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달궈놨는데 사장님께서 색깔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아요. 여러분 사이즈 작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풀분 10cm 정도 되는 풀분이에요. 이거 큰 거예요. 빨간 포트 큰 포트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고요. 와,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짱짱하게 달궈져 있습니다. 이거는 로사핑크인데 가격도 좋아요.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요 블랙 타이러라는 까만둥이 아가예요. 아까 로사핑크하고 조금 달라요. 이 아이가 입장이 더 통통하고요. 안에 빛깔이 더 뭐지 밝은 색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아이가 동글동글 환엽이네요. 동글동글합니다. 로사핑크는 좀 뾰족해요. 손톱 끝이 얘는 동글동글합니다. 이것도 7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블랙 타이러 10,000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10,000원에 드립니다. 아르케인이 너무 이쁘네요. 이거 아르케인 군생인데. 자구도 하나 있고 군생이고 여기는 이두, 여기도 이두예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는 색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것이 6,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키우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아르케인 너무 이뻐요. 색깔 요거는 6,000원입니다 철화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챌린저 스토리 철화거든요. 이것도 빨강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건데 지금 노란색으로 해서 맑게 지금 이렇게 색을 내주고 있어요. 손톱이 좀 뾰족하죠. 챌린저 스토리 철화는 철화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쌩얼이 많이 없거든요. 이거는 챌린저스 스토리 철화입니다.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고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와, 이것도 완전 여기서 엄청 달궈진 아이예요. 챌린저 스토리 철화 10,000원에 보여드립니다. 토레스라는 품종이에요. 토레스.
아, 이것도 이쁘죠? 이것도 봉오리 수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 품종이고, 여기를 자구도 하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층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인데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레스라는 이름이에요.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이것도 2만 4천 원인데 지금 2만 원으로 사장님께서 내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토레스라는 이름이고요.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뒷감을 가지고 있어요. 토레스였습니다. 이거는요, 사과꽃인데, 상아 빛깔 나왔어. 진짜 보기 힘들어요. 이 상아 꽃이 이런 빛감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3두근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둘레 다섯, 둘레 다섯, 이건 5두나 되네요.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빛깔을 내는 게 특징이에요, 상아 꽃이. 가운데가 줄이 있는 거 보세요. 젤리로 되어서 줄이 있었어요, 가운데가. 이쁘죠? 상아 꽃이에요. 이거는 3만 원. 3만 원입니다. 3만 원. 이렇게 묵은둥이 사갖고 보기 힘드니까요. 요런 거 보시고 싶으시면 얼른 내려가셔야 될것 같아요. 사갖고 군생, 이거는 얼마냐면 3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사이즈는 중사이즈입니다. 파랑새가 너무 이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색깔이 파랑새. 이렇게 색을 내주고 있어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가격 만 원이에요. 와, 파랑새도 색깔 그냥 너무 이쁩니다. 요거는 만 원에 파랑새 이렇게 있습니다. 만 원에 보여드립니다. 멀로도 끝장 빛감이에요. 와, 멀로도 너무 이쁘네요. 오렌지 멀로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사이즈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세상에, 멀로도 오래 키워야지 이런 색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입장하고 동글동글하고 통통하게 그렇게 지금 있어요. 목대도 엄청 굵은 목대 안쪽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오래된 멀로, 오래 키운 멀로입니다. 다져진 멀로입니다. 가격은요, 만 원이에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멀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웅동자금이에요. 웅동자금이 있는데요. 웅동자금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기 이렇게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군생이에요. 이 노란 금줄이 이쁘고요. 이 손톱끝이 지금 핑크색으로 좀딱 찍었죠. 요게 특징이에요. 곤발바닥 같아가지고 웅동자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이 아이는 금종자입니다. 솜털이 있어요. 솜털이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부드러운 솜털이에요. 군생이에요. 한번 군생이고, 가격은 4,000원이네요. 와, 이거 웅동자금 진짜 귀한 아이인데, 이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요거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빅토르이아인데 색깔 너무 이쁘다. 얘도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가 안쪽에 있고요. 사이즈는 10cm가 넘는 사이즈로 있습니다. 이쁘죠? 여러분, 요거 색깔 핑크색 나온 거 보세요. 와, 이건 색깔이, 와, 받아보시면 여러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건 빅토리아예요. 가격 8,000원. 8,000원에 이렇게 빅토리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 황비앙 같은데, 황비앙이에요. 황비앙이라고 써 있고요. 가격은 8,000원인데, 이 아이도 색깔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색을 내주고 있는 황비앙이에요. 이것도 10cm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황비앙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8,000원. 8,000원이죠? 8,000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요. 이거는 흑수정이라고 있습니다. 흑수정이에요. 까망둥이 아이. 안쪽으로 이렇게 젤려가 되는 흑수정입니다. 가격은 이 아이가 8,000원. 8,000원이래요. 이렇게 까만 점을 찍어줬습니다. 이 흑장미 교배종 까망둥이 아이는 꽃대를 올리면 이렇게 꽃대가 있어. 꽃대 색도 이렇게 흑장미 색깔이에요. 보라색으로. 특이하지 않아요? 요거 사이즈 8cm가 넘어요. 이거 흑수정이 까망둥이 아이랍니다. 이것도 달구나예요. 그래서 엄청 달궈진 흑수정 품종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8,000원에 보여드립니다. 그다음부터는 여기 새로 들어온 아이들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가격이 좀 저렴한 것도 들어와 있고, 바이솔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솔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저렴한 이 3,000원, 2,000원에 판매되는 가격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제부터는 이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같이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선인장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색색깔이 있는 거 너무 이쁘네요. 색깔이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이거는요, 멜로디라는 품종이거든요. 멜로디, 멜로디라고 써 있어요. 가격은 4,000원인데, 이 멜로디가 아르지하고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3두근생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 멜로디. 거의 아르지하고 흡사한 물등을 보여주는데, 얘는 입장이 노랗게 바뀌면서 핑크색 전체색으로도 바뀌고 그렇더라고요. 요건 4,000원입니다. 멜로디. 이렇게 군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클립스라는 품종인데, 14,000원. 와, 근데 너무 이쁜데요? 이거? 새로 들어온 신상아가 이클립스예요. 와, 가운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가운데가 완전 다 젤리가 다 됐는데요. 가운데가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져요. 요거는 이클립스입니다. 14,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려요.
막 꽃이 이렇게 막 펴주고 있어요. 와, 가시가 있어요. 엄마 아파라. 등심환입니다. 등심환 이렇게 써 있어요. 등심환이고 요거 4,000원이래요. 와, 이게 꽃봉오리가 꽃 막 띠를 둘렀는데 이거 너무 예쁜데 이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거 완전 그 화관처럼, 그러니까 그 꽃 뭐라고 하지? 맞죠? 화관처럼 그렇게 두르는 거예요. 이거 선자 가시가 날카로우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 주우시면 꽃 보시려면 이거 사세요. 4,000원 가격도 좋네요. 봄이 왔습니다. 가을이죠. 봄이 왔습니다. 봄. 바이솔 계절이죠. 바이솔 계절. 이거는 주얼리 바이솔이고 가격은 3,000원이네요. 와, 바이솔 가운데가 이렇게 지금 자줏빛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여기 한 7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와, 이 색깔이 자주색으로 이렇게, 오, 이쁘다. 바이솔 자구가 참 잘 나오죠. 자, 바이솔이 이거 3,000원입니다 또 바이솔이에요. 요거는 이름은 여기 써 있어요. 삼색 바이솔이네요. 이것도 3,000원. 삼색 바이솔, 이것도 진한 요런 붉은 톤의 빛감으로 내주는 걸 알고 있고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포트에 가득 차 있는, 자구가 정말 많이 있는 삼색 바이솔 3,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이름이 부다 템플이구나. 요 부다 템플이네요. 탑처럼 이렇게 올려지는 거고, 요거 탑돌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것도 3,000원입니다. 3,000원에 부다 템플 왔습니다. 요거는 희성이네요. 요것도 3,000원. 와, 요것도 3,000원에 왔어요. 빨간 포트 들어가 있어요. 3,000원. 희성도 보여드리고요. 얘는 미파 같은데, 미파 가격, 여기 있다. 아, 방향파라고 써있어요. 이것도 3,000원. 노란 꽃을 피워주는 방향파네요. 이것도 3,000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조한다니엘. 조한다니엘도 이렇게 있어요. 꽃을 피워주죠. 이게 초콜릿색 라인을 그려주고 있고요.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3,000원이에요. 조한다니엘도 3,000원에 들어와 있어요. 신디가 있네요. 신디, 아까 묵둥이 제가 저 안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신디가 이 신디예요. 얘를 달고 놓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요건 사이즈가 좀 작아요. 7.5cm 포트에 있고요. 사이즈 6, 7 나올 것 같아요. 보라색의 빛감이 현재는 있습니다. 까만 손톱은 보여지네요. 여기 신디입니다.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푸베센스라는 품종이에요. 근데 요새 푸베센스 꽃을 보려고 다육들이 꽃을 보는 다육들이 해가지고 봄이 와갖고 이런 꽃 피워주는 다육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요거 사이즈가 좋아요. 15cm 되는 사이즈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하얀 꽃을 펴주죠. 푸베센스. 요 보라색 입장이 나중에 정말 더 진하게 돼요. 푸베센스였습니다. 12,000원이에요. 방울복랑이에요. 방울복랑 가격 3,000원에 들어왔네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있어요. 입장이 정말 많이 풍성하게 달려있는 백분 뽀얗게 있고 초콜릿 라인이 있습니다. 방울복랑 3,000원. 3,000원에 이렇게 들어와있네요. 요거는요, 이름이 그린 라이트. 가격이 6,000원에 왔습니다. 요거 빨간색의 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6,000원에 이렇게 들어와있어요. 헬벳도 있어요. 가운데 젤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젤리화가 되어 있고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6,000원입니다. 이거 새로 들어온 거예요. 따끈따끈한 신상화가들입니다. 레드벨벳 6,000원입니다. 선인장들도 좀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꽃을 펴주는데 이렇게 펴줘요. 와, 이거 공처럼 생겼어요. 이거 8,000원. 설황이라는 이름이에요. 설황. 꽃은 이렇게 펴주는 꽃 너무 이쁘죠? 않아요? 설황 8,000원에 보여드리고요. 이게 선인장이라고 써있어요. 가격은 10,000원. 와, 색깔이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나요? 엄청 화려합니다. 자주색의 빛감과 빨간색의 빛감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무지개 선인장 10,000원입니다. 수박이라는 선인장도 있어요. 수박같이 생겼네요. 수박같이 생겼어요. 털이 이렇게 하얀 털이 나 있습니다. 공처럼 생겼어. 농구공이 생각나는데요. 수박입니다. 이건 3,000원. 3,000원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흑목단은 제가 키워봤어요. 이거 꽃 피우면 진짜 이쁘잖아요. 분홍색으로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근데 선인장 꽃은 하루 보면 끝이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붉은 톤의 이런 선인장에 동글동글합니다. 이것도 얼마냐면 4,000원. 4,000원에 이 흑목단이라는 품종이죠. 흑목단입니다. 이거 색색깔로 이렇게 있네요. 와, 이쁘죠? 이거는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어요. 비목단 세자매라고 써 있어요. 가격 5,000원. 5,000원입니다. 이런 거 하얀 분에 심어주면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건 5,000원이에요. 세자매 비목단. 비목단이라는 선인장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5,000원입니다. 백운무. 이건 백운무 같아요. 백운무 3,000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핑크꽃을 펴주죠. 백운무. 요것도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백운무. 뽀얀 백분이 있고 입장 보라색으로 빛감 내주는 거예요. 이건 백운무 3,000원입니다.
호야예요. 호야. 호야도 다육이과라고 했어요. 다육이처럼 키우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물 자주 주면 안 된대요. 이거는 입장이 두꺼운 식물들은 물을 자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육이도 그렇잖아요. 이거 호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4,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호야도 같이 다육이랑 주문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걸어놓고 키우는 거 아니야? 이름은 뭐냐면 이오난사라는 품종이네요. 와, 이거는 보라색이고 얘는 노란색이에요. 요거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나 봐요. 요거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나? 저는 잘 몰라서. 요것도 있어요. 가격은 4,000원. 4,000원. 색색깔로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늘 같이 생겼네? 이게 뭐지? 이름은 어디 갔어요? 알부카. 알부카래요. 가격은 3,000원. 이런 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있으시면. 아, 꽃이 예쁘고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3,000원이고요. 3,000원이에요. 이것도 3,000원. 이거 가시가 있는 거. 구모선 인정 닮았는데. 이것도 3,000원이고. 그다음에 이거 리틀잼. 이것도 3,000원. 3,000원입니다. 이것도 군생이에요. 이것도 있고요. 이거는요, 오로라. 3,000원. 3,000원입니다. 오로라 같은데. 이거 맞죠? 오로라 금. 맞아요. 오로라 3,000원. 얘는 금 같아요. 오로라 금이고. 여기 있는 거는 빨갛게 되어 있는 오로라입니다. 모두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오로라 이렇게 있습니다. 원종 복랑금이에요. 원종 복랑금. 요거 5,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짙은 핑크색 라인이 특징이죠. 원종 복랑금 5,000원. 5,000원에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방울복랑금이에요. 방울복랑금 진짜 착해졌죠. 가격이 지금 10,000원인데요. 이렇게 입장도 많이 붙어 있고 동글동글하고 큽니다. 요거 10,000원이에요. 10,000원. 방울복랑금입니다. 자, 화분 쪽으로 왔습니다. 화분. 오늘의 화분은요. 여러분, 이거는 저기 도양분이에요. 도양분. 도양분 여러분 아시죠? 도양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도양분 엄청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도양분이에요. 이게 다 도양분이거든요. 1번부터 해서 번호별로 제가 번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1번입니다. 1번은요, 이렇게 옆으로 긴 화분이에요. 옆으로 긴 화분으로 종이컵을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 여기는 똑같아요. 지금 잔은 없어서 못 째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자루 가져왔습니다. 자루 가져왔습니다. 여기 지름 넓은 쪽은 12cm, 이쪽은 8cm고요. 높이는 8cm 정도 됩니다.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색깔은 이렇게 보시면, 이거 도양분의 신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란색도 되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리 4개 달려 있고 유약이 발려져 있네요. 광이 있습니다. 이건 1번이고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가격은 2만 원에 이런 도양분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2번이에요. 2번은 좀 낮아요. 1번보다 좀 낮고, 요건 신상 화분이래요. 도양분에서 나온 신상 화분이라고 하고, 옆으로 긴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되고, 구멍도 좀 크게 뚫려 있고, 옆에 길이가 14cm, 좁은 쪽은 8cm, 높이는 7cm 정도 나옵니다. 요것도 꽃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가격은 14,000원인데, 우와, 이거 이쁘네요. 이 화분 보라색도 있고, 이렇게 새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는 2번으로 선택해 주세요. 3번은요, 이거 사각분이에요. 밑에가 좀 넓어지는 화분이네요. 와, 이쁘다. 이거 신상 화분이라고 하셨거든요. 도양에서 나오는. 이게 사각형 8cm고요. 높이는 7.5cm 정도 나옵니다. 8cm, 8, 7.58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꽃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붙어 있고요. 도양분이에요. 가격은 이거는 14,000원입니다. 이거는 3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 빨간 꽃도 있고요. 이렇게 꽃이 붙어 있습니다. 입체적인 꽃이에요. 요거는 14,000원. 3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1번 화분은 이렇게 높은 롱분이에요. 아, 꽃 이쁘네요. 코사지가 엄청 예쁘게 붙어 있는데, 요거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고급스럽다. 그죠? 요거는, 사각 롱분이고요. 요거 보시면 6cm. 높이가 12cm 정도 나오네요. 높이가 12cm. 6cm, 12cm고, 요렇게 꽃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색 꽃도 있고, 핑크, 파란 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 확인해 주세요. 보시면, 왜 빨간 꽃, 오, 이쁘네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14,000원이에요. 이거는 몇 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냐면, 요거 번호 붙여 있는 게 4번, 4번입니다. 4번 화분은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5번이에요. 5번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 꽃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형이고요. 가격은 13,000원. 7.5.
7.5, 그 다음에 9cm 이렇게 됩니다. 사이즈는 여기 사이즈 보여드렸고, 여기 색깔은 이런 색, 노란 꽃도 있고, 여기 파란색 꽃도 있습니다. 이거는 13,000원에 구매하시면 되세요. 요거 번호는 5번이에요.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7번이에요. 7번 여러분 이런 화분은 많이 보셨나요?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화분이고, 사이즈는 아까 1번과 비슷할 것 같아요. 1번과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이거 보면 지름이 12cm, 이쪽은 9cm, 네, 높이는 8cm 정도 나옵니다. 요 색깔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뒤에는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얼마냐면 2만원이에요. 2만원 꽃 색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노란 꽃, 이렇게 핑크 꽃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도양분 이건 2만원입니다. 요거는 7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8번이에요. 8번은요. 여기 보시면 옆으로 긴 화분. 아까 이거 하얀색하고 똑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14, 8. 7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고요. 색깔은 꽃 이런 무늬예요. 보시면 이렇게 꽃 색깔로 확인해서 노란 꽃도 있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몇 번이냐면 이거는 8번이에요. 8번은 요 화분으로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번은 좀 넓어졌어요. 화분이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여기가 좀 잘록하죠? 이런 꽃이고요. 꽃이 많이 들어있고 뒤에는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는 요 화분이다. 조금 되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사이즈는 12하고 9.5cm 높이가 그렇게 나와요. 꽃 색깔, 도양부 꽃 색깔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뒤에는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몇 번이냐면 9번이에요. 9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번입니다. 10번은 옆으로 좀 긴 요도 화분이네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조이콘 되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사이즈는 10번, 12, 이쪽은 9cm, 높이는 8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 있어요. 밑에가 넓어요. 이거는 밑에가 넓게 되어 있는 요런 화분. 요거는 2만원이에요. 2만원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색깔 꽃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뒤에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2만원에 요거는 10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0번입니다 9번은 24,000원이에요. 9번 24,000원. 가격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24,000원. 9번은 2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여줄게요. 좀 작아졌어요. 이 화분은 이렇게 잘록합니다. 더 나팔형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꽃이 많이 그려져 있는 화분이고 조이콥을 넣어보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들어가다 좀 밑에는 좀 안 들어가네. 허리가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 사이즈는 10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리도 있고 이렇게 세 개 달려 있는 거 13,000원. 요거 13,000원. 꽃 그림 꽃 색깔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뒤에는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1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12번인데요. 12번은 잠깐만요. 이거 11번은 얼마냐면 가격이 13,000원 얘기했나요? 13,000원. 그다음에 12번은 12번은 14,000원. 14,000원. 이렇게 꽃 색깔 꽃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뒤가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고요. 이거 조이콥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꽃 그림은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꽃 색깔은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그래요. 사이즈는 9cm 9cm. 요건 14,000원입니다. 14,000원에 이렇게 이 화분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이에요. 12번은요. 요 화분이에요. 그림이 틀려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13번. 12번하고 똑같아요. 가격은 이거는 15,000원이에요. 이거는 더 올라갔죠. 사이즈는 9.5 여기는 8cm 정도 됩니다. 이것도 조이콥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옆에 몇 번이지? 2번과는 1,000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15,000원에 15,000원에 이렇게 요 노란 꽃도 있고 뒤에는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몇 번이냐면 13번 화분이에요. 이거는 13번 14번이에요. 14번은 이거다. 이거예요. 사각분인데 입구가 좀 좁고 밑에가 좀 넓어져요. 요거는 15,000원이고 그림은 요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14번 노란색 꽃도 있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사이즈는 8, 높이는 7.5cm 정도. 높이는 7.5. 이거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들어가죠? 14번 화분은 이렇게 사각분으로 해서 밑에가 좀 넓어지는 화분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14번이고요. 15번입니다. 15번은요. 이렇게 좀 약간 롱하네요. 좀 높이가 있고요. 그림은 이런 그림이고요. 이런 그림이고 이것도 뒤에가 다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깔은 노란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이콥 넣으면 쏙 들어가고요. 가격은 13,000원이고 8
높이가 좀 있더라고요. 10cm. 높이가 10cm예요. 파란색 꽃도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 꽃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되었고 뒤에는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15번의 화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화분도 사각분인데요. 그림이 달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림이 요런 그림이에요. 뒤에는 다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어요.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고 다리 4개 있고 사이즈는 종이컵 넣어보면 이렇게 이거는 14,000원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88입니다. 88. 밑에가 이것도 넓죠? 이것도 14,000원. 16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14,000원에 요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17번은 큰 해바라기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꽃이 그림이에요. 뒤에는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거는 13,000원. 13,000원이고, 이렇게 종이컵 넣으면 쏙 들어가고, 사이즈는, 9cm. 10cm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높이가 있네요. 13,000원으로 17번 화분 선택하시면 요 큰 그림에 해바라기 꽃이 들어갑니다. 17번이고요. 이거는 18번인데 해바라기 꽃이 있어요. 있는데 얘는 허리가 있는 화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프릴이 있어요. 입구가. 그렇죠? 이렇게 나팔형으로 돼 있고 13,000원이고 13,000원 사이즈도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입구가 넓어요. 이거는 보면 10cm 높이는 9cm, 높이는 9cm, 색깔 보시고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거는 13,000원. 13,000원입니다. 이건 18번이고요. 그리고 이건 19번이에요. 19번은 좀 작은 롱분인데 옆으로 길어요. 요건 종이컵, 여기 들어가네요. 딱 맞게 들어가고, 사이즈는, 넓은 쪽이 9cm, 좁은 쪽이 7cm, 높이는 6.5cm 정도 됩니다. 요런 꽃그림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뒤에가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돼 있고요. 요 화분은 13,000원. 13,000원으로 19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화분이에요. 20번 화분인데 이거는 2만원이래요. 2만원 써 있고요. 이렇게 롱 화분이에요. 롱. 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을 넣습니다. 애기 같아요. 개구장이. 요거 종이컵 넣으면 안 들어가요. 이거는 좀 입구가 아까 보니까 6cm더라고요. 롱분은. 6cm. 높이는 11cm. 6cm, 11cm, 이건 2만원이에요. 이건 20번으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20번 화분, 이렇게 꽃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20번이에요. 21번은 원형이에요. 원형 롱분. 이렇게. 원형 롱분이고, 요거는 14,000원. 요거 14,000원. 그림이, 이거는 꽃그림이고, 아까는 사람 이름이 그림이라서 좀 가격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 원형 롱분이고, 지금 지름이 7cm. 높이는 12cm 가량 됩니다. 높이는 12cm. 롱분 원형이에요. 꽃 색깔 보세요. 그 파란색 꽃도 있고 노란색 꽃도 있고 빨간색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14,000원. 저기 보시면 주황색도 있죠. 14,000원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뒤에는 모두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몇 번이냐면 21번이 되겠습니다. 가격 14,000원입니다. 근데 22번이에요. 이거는 좀 길이가 좀 짧네요. 6cm고 높이가 요거는 9.5cm 정도 되고 이거는 22번 마지막이에요. 그림은 요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보시면 뒤에가 이렇게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얼마냐면 13,000원. 이렇게 노란색 꽃, 빨간색 꽃, 그리고 파란색, 핑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22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화분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화분하고 여기 묵등기들 보여드렸고 또 신상 다육들 저렴한 거 3,000원의 다육들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고루고루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화분과 같이 주문하셔도 되십니다. 화분도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갈 거고요. 이제 색상은 사장님께 문자로 별도로 포기해서 보내드리면 되고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해서 문자 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